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제가 조선일보에서 가장 애독하는 그 코너가 있는데요. 바로 이동규 경희대 경영대학원 교수가 쓰는 아주 짧은 글입니다. 그런데 거기 읽다 보면 무릎을 치면서 탄복할 때가 한두 번이 아닙니다. 워낙 지금 신문에서도 이야, 정말 이 경영학을 전공한 교수가 우리 정치판의 그 핵심을 이렇게 명쾌하게 꿰뚫어 볼수 있다니, 이런 생각을 갖게 하는 겁니다. 제목이요, 이렇습니다. 잘 보이십니까? 아유, 제가 이래서 보겠습니다. 아, 글자가 앞뒤로 바뀌어서 보이겠군요. 죄송합니다. 내리겠습니다. 그냥 원래 제 지금 이 영상을 찍을 때 저기 제가 한번 저기를 뭐 손을 봐야 됩니다. 그래서 글자가 이렇게 좌우가 뒤집어지는 게 아니라 제대로 보일 수 있게 해야 되는데, 네, 죄송합니다. 이렇게 하면은 여러분 보시기에 제가 왼손 들었죠? 저 지금 오른손 들었거든요. 죄송합니다. 네, 제목이 혁명보다 어려운 게 혁신이다. 혁신이다. 그리고 잘 나갈 때 혁신하라라는 제목인데 내용에 보면은 이런 게 있습니다. 그동안 한국의 정치는 혁신 3종 세트를 선보였다. 여를 야를 막론하고 혁신 3종 세트. 지금 국민의힘의 혁신위원회 있죠? 더불어민주당의 혁신 비상 대책위원회 있죠? 혁신 비대위원. 여기는 혁신위원회. 이쪽에는 우상호, 이쪽에는 최재형. 양쪽 다 혁신이래. 그런데 혁신 3종 세트라는 것은 뭐냐? 첫 번째, 비대위 설치. 두 번째, 뼈를 깎는. 세 번째, 한 번만 더 기회를 주세요. 아, 이거 보면서 정말, 네, 웃음도 나오고, 최고다, 최고. 이동국 교수. 그러니까 이것은 더 적나라하게 더불어민주당을 볼 수가 있는데 틀림없습니다. 요대로 지금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비대위. 과거에 비대위가 그렇지 않아도 있었는데 그 비대위를 딱 빼내고 새로운 비대위, 혁신 비대위를 만들고. 아마 이제 더불어민주당에 입 있는 사람들은 다 쇄신과 반성. 그거 해야 된다. 그게 뭡니까? 뼈를 깎는 반성을 해야 된다. 분골쇄신? 그런 말 있죠? 뼈를 빻아서 그 고통을 끌어안을 정도로 쇄신을 해야 된다. 암튼, 예. 두 번째가 바로 뼈를 깎는 이네 글자랍니다. 뼈를 깎는, 여기서도 뼈를 깎고, 저기 가서도 뼈를 깎고, 밥 먹으면서도 뼈를 깎고, 회의하면서도 뼈를 깎고, 살짝 비아냥거리는 거지. 그래서, 이 혁신 3종 세트의 첫 번째 비대위원회를 설치하고 비상대책위원회 두 번째 뼈를 깎는다고 어쩌다고 어쩌고저쩌고 얘기하고 이건 뭐 때문에 그런 말들을 하냐? 그렇습니다. 세 번째 한 번만 더 표를 주십시오. 잘할게요. 이말 하려고 그러는 거다. 대단한 통찰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그렇지만 우리 유권자들, 저희 시청자들께서는 이미 다 알고 계십니다. 아이고, 연속 방송이 하나도 재미도 없네. 연속극이 하나도 재밌어. 아, 이 실증 나, 이 드라마. 어? 그리고 이 드라마 스토리가 어떻게 전개될지 우리 다 알고 있어. 어우, 재미없어. 그래, 비대위 설치했구나. 이제 비대위에 관계된 사람들이 입만 열면 뼈를 깎는 어쩌고저쩌고 얘기하겠구나. 그러다가 선거가 다가오면 한 번만 더 기회를 달라고 하겠지. 아유, 막장 드라마도 아니고 이게 무슨 드라마야? 노출 드라마, 3종 세트 드라마. 앞으로 1년 동안 뭐 1년 남짓 이런 드라마 계속 되겠군. 아유, 관심 없어. 혁신이라고 할때그 혁자는요, 가죽을 뜻하지요. 그러니까 이 가죽은 원래는 혁자도 있고 피자도 있습니다. 가죽피, 피혁이라고 그러죠. 피혁. 그러니까 이 짐승 몸에 붙어 있을 때는 피, 이걸 이제 벗겨내서 무드질도 하고 잘 갈무리를 해서 내놓으면 그게 혁입니다. 그래서 피가 혁이 되는 것. 이게
이제 정말 환골탈태해서 새롭게 태어나고, 그러려면 고통도 있어야 되고, 그 다음에 혹독한 새로운 가치 탄생 과정이 있어야 되고, 이러는 겁니다. 그런데 드라마가 너무 재미가 없다. 이동규 교수는 특히 혁신은 잘 나갈 때 하는 거다. 6.2에 처했을 때, 그러니까 대통령 선거 졌지, 뭐 지방선거 참패당했지, 이때 혁신한다고 하는 것은 진정성을, 그리고 그 유권자들에게 소굴력이 없다. 오히려 혁신을 할수 있는 절호의 찬스는 국민의힘이 맞이하고 있는 거다. 잘 나갈 때, 선거를 이겼을 때, 그때 진정한 혁신이 가능하다. 상황이 좋지 않을 때, 배가 이렇게 기울어질 때, 그때 혁신해봤자 아무 소용없다. 그때 혁신하려고 난리를 치면 배가 오히려 더 빨리 침몰하고 만다. 이제 이런 겁니다. 아무튼 여러분, 이 놀라운 통찰력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혁신 3종 세트. 혁신 3종 세트 여러분. 네. 비대위 설치, 뼈를 깎는 노력. 그다음에 한 번만 더 기회를. 미워도 다시 한 번. 그런데 그 드라마가 이제는 식상하다. 이게 이번 글의 내용이었습니다. 여러분, 구독,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고맙습니다.